그렇게 좋아 시설이? 거의 그 고급 유치원 같은데? 그러니까 스타벅스? 뭐야? 학교 수영장 왔어. 수영장 비행장? 학교 안에 비행장 있는데 와 진짜 깨끗해. 근데 싹 다 새 시설인데? 어 맞아 맞아. 하이 토마토만 하이 토마토만 지난번에 프라이빗 스쿨 책 본 거 기억나세요? 기억 나죠? 그 프라이빗 스쿨 책 알죠 알죠. 맞아 맞아. 우리 다 외웠잖아. 그래 우리 진짜 좋아해. 한국에서도 우리도 약간 학교 자랑하는 영상 찍으면 유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맨날 나도 해보려고. 약간 리스처럼? 어 리스처럼. 이게 한국에도 그럼 되게 유행할 것 같아. 나 너무 기대돼. 그니까 이번에도 또 이런 거 하나? 프라이빗 스쿨 우리 또 따라줘야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유행 따라가줘야지. 우리 또 따라가줘야지. 아까는 학생들 모습이었잖아. 근데 지금 약간 학교 모습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되네. 너무 궁금해. 바로 고! 에이유 프라이빗 스쿨 챗. 프라이빗 스쿨 챗. 역시 이렇게 생겼구나. 프라이빗 스쿨 책. 어, 에이스 언니. 우와, 그렇게 좋아, 시설이? 거의 그 고급 유치원 같은데? 그니까. 어, 완전 자판기도 있고. 헉, 스타벅스? 뭐야? 근데 이 학교 시설 되게 좋다. 기둥이 궁전같이 되네. 약간 대학 같기도 하고. 프라이빗 스쿨 책. 우와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좋아? 아, 우리 쌤들이 못하게 하는 거 알지? 계단으로 다니잖아. 너무 좋다. 운동 경기장도 무슨 완전 깨끗하고 웹드라마에 나올 것 같지 않아? 맞아. 와 학교 수영장 왔어. 수영장 진짜 대학 아니야? 와 나는 그냥 아니 무슨 호텔 로비 아니야? 아니, 나 그냥 다 저기 다니고 싶다. 그니까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시설이? 근데 진짜 이렇게 자랑하는 틱톡 영상이 왜 찍혔는지 알 것 같아. 자랑할 만한 거 그치? 와 축구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라이빗 스쿨 챗. 프라이빗 스쿨 챗. 뭔가 이런 학교라면 나는 방 없이 매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비행장? 학교 안에 비행장 있는 거야? 이거 비행학교인가? 어떻게 비행기였지? 와 하늘 너무 예쁘다. 에이, 완전 그 미국 하이틴 딱 그런 느낌이야. 여기 교복이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여고인가? 그런 거 없다. 와 진짜 많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봐. 아, 졸업하신 선배님들 모였다. 선생님. 도서관? 와 진짜 깨끗해. 근데 그러니까, 싹 다 새 시설인데? 어 맞아 맞아. 아 아까 같은 학교인가 봐. 우와 가방을 되게 이런 걸 입었지. 아니 바닥이 왜 이렇게 매끈매끈해? 화장실이 어떻게 이래? 이거 저 호텔 아니야? 그니까 이거 엄청 크다 이거. 낚시가 있어. 아이폰밖에 없는 거 완전 공룰 아니야? 어 삼성이다. 뭔가 반갑다. 삼성 많이 컸군. 뭔가 학교에서 보는 시야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 우린 다 해봤자 아파트밖에 없는데 앞에 친구들이랑 저렇게 모여서 사진 맞아. 찍는 거 진짜 거울에서 무조건 화장도 인정. 파우치 꼭 들고 다녀야 돼. 그니까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프라이빗 스쿨 체크 다른 버전 봤잖아. 어땠어? 우리 프라이빗 스쿨 체크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 일단 그거는 너무 반가웠고 일단 우리 학교보다 훨씬 크고 그치. 되게 웅장한 것도 많고 시설이 너무 좋다 느꼈어. 한국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작잖아. 맞아. 인도네시아 쪽이 나 영상에 나온 학교들이 진짜 수영장도 있고 왜 이렇게 좋아? 뭔가 학교가 딱 공부만 해 이렇게 딱 가두는 느낌이 아니라 하고 진짜, 싶은 거 즐길 수 있는? 애들이 진짜 잘 성장하고 진짜 잘 배우라고 잘 지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교육시설 좋다고 느꼈어. 맞아. 로비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아니 막 그 자랑을 학교 로비에 막 수영장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 약간 기대할 수 없는 그치. 약간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